메르세데스 GLC 쿠페가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돌아왔습니다. 아우토반에서 이 차를 직접 운전해 볼게요. 저 토마스와 함께 4K 풀스크린으로 만나보시죠. 렛츠 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색상은 스펙트럴 블루이며 제가 좋아하는 색이라 해서 토마스 블루라고도 부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 중 하나죠. 쿠페의 아방가르드 트림도 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AMG 라인은 하단의 스포티함을 더 강조했죠. 디지털 라이트는 옵션이며 기본은 일반적인 LED 램프로 되어 있어요. 디지털 라이트는 상향등 성능이 더 뛰어나며 내부에 포인트 준 것을 볼 수 있죠. 측면으로 넘어가면 전장은 4.76m이며 AMG 라인은 스포일러가 다르기 때문에 쿠페보다 몇 센치 더 길어졌죠. 또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루프 라인은 전형적인 측면 실루엣을 담고 있죠. 때때로 SUV 쿠페는 모습이 약간 어색해 보일 때가 있는데 특히 이 새로운 세대의 쿠페는 옆 모습이 매우 아름답고 집에서 이야기하다가 쿠페를 타고 싶을 때 아시죠? 아내 또는 남편에게 이 차가 더 공기역학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하세요. 이 차의 바퀴는 20인치이며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물론 다양한 스타일과 크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아우토반에서 승차감을 테스트할 예정인데 AMG 라인의 휠 아치는 외장 컬러에 맞게 도색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이드 스텝을 밟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멋져 보여서 마음에 들어요. 또한 공기역학적인 기능도 있어서 바람의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죠. 그럼 이걸로 하는 게 어때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스포츠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옵션으로 양차축에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전륜과 반대 방향으로 후륜이 최대 4.5도까지 조향되는 패키지는 회전 반경을 1m까지 줄여줍니다. 후면을 보면 이 SUV 쿠페에 어울리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고 스포일러가 통합되었죠. 그런데 조금 혼동이 오는 게 여기에 아름답게 생긴 시그니처 조명이 있고 그 다음 가운데 부분에는 라이트 스트립이 지나가는데 조명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러한 디자인을 요즘 신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짜 머플러 하부는 완전 가짜 머플러로 되어 있네요. 앞쪽 방향 지시등근 정말 멋지지 않나요? 뒤쪽 방향 지시등근 실망스럽지 않나요? 왜 이렇게 된 거죠? 트렁크를 열 때도 지시등이 계속 활성화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겠지만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지 않나요? 가끔 가장 좋아하는 설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죠? 글쎄요, 여기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죠. 스펙트럴 블루 색상의 외관, 사이드 스텝, 내부는 아티코 또는 엠비텍스의 밝은 고품질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량에는 없지만 통풍 시트 기능을 장착하면 완벽한 내부가 되겠지만 푸른색 외관의 밝은 실내인이 조합은 정말 멋지고 더 이상 3리터 6기통 가솔린을 구할 수 없으니 GLC 300은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스마트 키는 아주 마음에 드네요. 무겁긴 하지만 크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문 닫는 소리는 어떨까요? 소리가 확실히 프리미엄은 아니네요. 하지만 문 안쪽은 고급 인조 가죽으로 품질이 매우 좋네요. 아랫부분은 하드팩으로 되어 있네요. 시트 조작 부분은 조작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데 언젠가 고쳐지길 바랍니다. 열선 시트 기능이 있고 옵션으로 통풍 시트 기능을 넣을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수평 핀이 있는 AMG 라인 스티어링 휠을 보면 메르세데스에서 AMG 라인 스티어링 휠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정전식 버튼을 조작하기 조금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AMG 라인의 스티어링 휠은 훨씬 멋져 보이네요. 189cm인 제가 앉아도 충분한 헤드룸이 있고 매우 편안한 시트 포지션으로 SUV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스티어링 휠도 전동식으로 되어 있죠. 실내 콕핏을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은 송풍구입니다. 어떨 때는 100% 똑바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비판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매우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딸깍거리는 소리는 역시 매우 아름답네요. 가끔은 운전하면서 이걸 가지고 놀기도 해요. 또한 카본 장식 요소도 있는데 멋지네요. 하지만 콘솔 부분에는 하이글로시 블랙이 너무 많네요. 이 클래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시각적으로 더 나은 AMG 라인 스티어링 휠이 또한 지금처럼 어두워지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잘 보이죠. 환상적이네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좌우측에도 있고 작은 통풍구에도 있고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게 되면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바뀌는 게 아주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고 문 안쪽, 앞쪽, 뒤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볼 수 있어요.
HUD는 차량 내부 GPS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속도 및 일부 GPS 정보를 제공하죠. 디지털 계기판은 사실 마음에 드는데 상단에 속도 표시가 좀 더 커지거나 중앙에 위치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싶을 때 스티어링 휠의 아날로그 버튼이 그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계기판에 보이는 연비도 보셨을 텐데요. 한국 연비 기준으로는 13.3km/L이며 미국 기준으로는 약 30mph, 영국 연비 기준으로는 약 35mph입니다.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자체 GPS 지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선 또는 유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아우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도 제어 장치는 항상 하단에 있고 물리적 제어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터치스크린은 매우 간단하며 송풍구 강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가운데 콘솔을 열면 컵 홀더가 있는데 무겁고 높은 병을 꽉 잡지 못하므로 다시 작업해야 할 것 같네요. USB 충전기가 있고 그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공간이 넓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암레스트를 열어볼게요. ASMR로 소리를 들어볼게요. 너무 좋네요. 한 번 더 해볼게요. There we go. 뒷문을 보면 인조 가죽으로 된 상단과 하단 부분도 정말 부드럽네요. 가운데 발판이 상당히 넓지만 다행히도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잘 마련되어 있어요. 키가 큰 성인인 제가 여기 앉을 수 있고 쿠페도 마찬가지인데 헤드룸이 여유롭나요? GLC, SUV는 헤드룸이 조금 더 넓지만 AMG 라인도 꽤 괜찮으므로 무리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실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폰 거치대가 있고 컵 홀더는 꽤 멋지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앞좌석 시트를 잘 보세요. 뒤쪽 시트를 폴딩하면 앞쪽 시트가 앞으로 당겨져요. 제가 뒤쪽으로가 세워 버튼을 누르면 시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자동적으로 앞으로 나가며 접이식 메커니즘은 앞쪽 시트를 뒤로 옮길 수도 있어요. 뒤쪽 시트 머리 받침대가 앞쪽 시트 오목한 부분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 밀어주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영리한 메커니즘이네요. 트렁크 용량은 545리터 GLC SUV보다 55리터 작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곳을 내 집처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너비는 1미터 이상이고 길이도 1미터이므로 공간을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쉽게 좌석을 접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완벽한 메커니즘이네요. 후드 아래에는 이 리터 사기통에 가솔린과 디젤 모델이 있고 두 모델 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으며 약 80km 정도의 전기 주행 거리를 자랑하죠. 이 모델은 가솔린 엔진인 GLC300이고 메인 엔진인 셈이죠. 미국에서는 후륜 또는 사륜구동으로도 제공하는데 이 모델은 사륜구동입니다. 미국에서는 255마력, 독일에서는 258마력의 사륜구동 모델도 있 3마력. 이나 차이나는 이유는 뭘까요? 배기가스 등에 대한 일반 규정이 다르고 제로백은 6.2초 사륜구동의 모델이 있기 전에는 앞쪽 30%, 뒤쪽 70%로 배분되는 후륜 편향은 매우 흥미로웠죠. 독일 아우토반에 있는 토마스의 드라이빙 라운지에서 먼저 스포츠 모드로 가속을 해볼게요. 렛츠고! 지금 속도가 50km에서 120km가 된 거죠? 꽤 빠르네요. 확실히 빠르네요. 0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6에서 6.2초에 불과합니다. 확실히 좋은 엔진이네요. 여전히 2리터 4기통이지만 더 이상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엔진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엔진이 될 것 같네요. 유레우런 거리는 6기통 엔진은 없지만 파워 면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해 보여요. 또한 에어 서스펜션도 장착되어 있죠. 후륜 조향 시스템도 있고요. 여기서 더 빠르게 주행할 때는 저속에서 후륜을 같은 방향으로 조향하기 때문에 조향 자체가 잘 느껴지지는 않죠. 실제로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운전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우선 여기서는 속도를 높여 운전할게요. 소음 차단을 위해 하이트림 또는 소음 차단 패키지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좋네요.
차체가 높은 SUV이네요. 같은 기술이 적용된 세단과 비교하면 소음이 적기 때문에 바람을 더 많이 맞아야 하네요. 하지만 이 중형 SUV 미국 취향으로는 소형 SUV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르세데스답게 소음 차단이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조금 더 단단해져서 차량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고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은 적응형이지만 스포츠 모드와 20인치 휠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해주네요. 컴포트 모드로 다시 바꾸니 눈에 띄는 차이가 느껴지네요. 화면에서 여기를 누르고 다시 누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여기 버튼으로 모드를 전환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네요. 운전하면서 제어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앞을 잘 볼 수 있어요. 요즘 자동차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활성화를 한 다음 화면에서 무언가를 클릭해야 한다면 훨씬 더 주의를 산만하게 할 것이죠. 컴포트 모드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네요.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한다면 작은 휠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20인치 휠을 장착하면 큰 바퀴를 장착한 듯한 느낌이 들고 스포티함을 더해주지만 승차감은 약간 떨어지네요. GLC 쿠페와 GLC SUV의 차이점을 묻는다면 서스펜션과 휠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GLC 쿠페는 스포츠 서스펜션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SUV보다 더 단단하고 스포티하겠지만 SUV의 스포츠 서스펜션을 장착할 수도 있고 SUV의 큰 휠을 장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서스펜션과 휠 사이즈 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승차감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루프가 약간 잘려나간 건 운전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공기 역학은 GLC 쿠페가 더 좋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할 때 사실 조금만 속도를 높여도 공기 역학이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참 재밌지 않나요?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거예요. 고속도로로 바뀌는 구간은 언제나 멋진 구간이죠. 지금 도로가 약간 고르지 않아서 컴포트 서스펜션으로 갈 때 더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되네요. 그래도 요철이 있는 20인치 휠 때문에 확실히 좋네요. 이제 다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SUV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매우 민첩하게 느껴지네요. 좋아요. 다시 속도를 높여볼게요. 후륜 쪽으로 편향이 되면서 사륜구동이 이를 고정하고 사운드 에뮬레이터가 약간 있네요. 코너를 빠져나갈 때도 정말 부드럽네요. 방향 지시등을 누르면 사각지대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바퀴들 때문에 좀 거칠어지네요. 또 다른 요철이 있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서스펜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요철이 여기에 있네요. 바로 저기에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있었어요. 실제로 20인치 휠로 이미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작은 휠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운전 경험은 정말 좋고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이전 모델을 구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이전 모델부터 이번 모델까지 물어보죠. 특히 메르세데스는 조향장치에 공을 들였고 지금까지의 조향장치는 항상 약간 지루하거나 어쩌면 직진등을 할 때만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고 스티어링 컨트롤의 느낌은 매우 미세하며 외부 영역으로의 전환도 부드럽기 때문에 최근 메르세데스 모델에서 스티어링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정말 잘 만들었네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반응이 조금 더 강력하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므로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능동형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도 차선을 유지할 수가 있네요. 따라서 레벨 2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는 걸 의미하지 않죠. 물론 일반적으로 흰색 선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공사 차선에서는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제가 직접 스티어링 휠을 잡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차가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어 사실 꽤 부드럽네요. 전반적으로 이 보조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며 또한 사각지대 모니터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아직 100% 신뢰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그 시점에 도달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이제 공사하는 구간이 끝났네요. 한 번 더 가속해 볼게요. 가속력이 훌륭하네요. 고속도로를 잘 달리는 차량이네요. 또한 장기적인 편안함을 제공하는 아티코 시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부분에서도 매우 부드러워요.
옵션으로 통풍 기능도 선택할 수 있죠. 만약 제가 더운 주에 살고 있거나 여름이 정말 더운 곳에 살고 있었다면 통풍 옵션을 선택할 것 같아요. 여전히 유연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컴포트 모드로 돌아가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도 있죠. 스포츠 모드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큰 바퀴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디자인을 생각해서 19인치를 선택하고 편안함을 즐길 것 같네요. 아니면 최고의 편안함을 원한다면 18인치도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주행 부분은 매우 훌륭하네요. 여기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독일 아우토반의 최고 속도로 달려볼게요. 180km 속도에서의 바람 소리는 여전히 괜찮네요. 이 속도 위로는 제한이 있으니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차선 변경할 때 차가 얼마나 침착하고 차분한지 고속 테스트도 진행해 보았네요. 120km에서 시작해 스포츠 모드로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여기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네요. SUV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컴포트 모드에서 한 번 더 빠르게 차선을 변경해 볼게요. 방금 보셨나요? 조금 더 흔들리고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차량을 잘 제어할 수 있죠. GLC는 언제나 그래왔죠. 경쟁 모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BMW X4나 아우디 Q5 스포트백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